와, 정말 배우분들의 명연기를 볼수 있었던 역대급 회차가 아니었나 싶죠. 특히 김태리 배우님의 연기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압도당해 마치 굉장히 몰입도 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예고편까지 생략해버리니 정말 미칠 노릇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 다음 이어질 부분들에 대한 예고를 볼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영서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상황을 보니 옥경의 아역으로 영서가 뽑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쩐지 눈물을 글썽거리며 어쩔 줄 몰라하는 영서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해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겠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영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라면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서 득금까지 해버린 정연이를 두고 자신이 배역을 따냈다는 것에 본인 스스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서의 마음이 어떻든 신이 나서 박수를 보내는 한기주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기도 했는데 그런 기주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영서의 대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짜 배기 소리, 그날 그걸 한건 제가 아니라 윤정년이었어요. 라고 말하며 소리치는 영서가 등장하는데 앞에 이유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저 기주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던 영서이기 때문에 해당 모습을 보며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기주가 될것 같은데요. 때문에 해당 상황을 계기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는 기주가 될까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위신을 위해 지금 이루어진 결과만 보고 달리면 된다. 어줍잖은 마음은 걷어들여라. 등의 차가운 말들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상황처럼 이번 결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영서가 되겠죠. 배역을 포기하겠다는 약한 소리를 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대로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것 같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옥경의 아역으로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 해낼 영서가 될것 같고, 그렇게 조금이나마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이후 영서만큼 힘들어하는 주란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병원에 있는 정연이를 찾아가 울먹이며 미안하다 말하는 주란이의 모습이 정말 마음 아팠던 장면이었는데요. 이제까지 봐왔던 주란이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된 것에 정연이가 아닌 영서를 선택한 자신의 잘못이 크다 자책할 주란이었을 것 같아 보이죠. 영서가 아닌 정연이를 선택했다면 때문에 정연이가 별 걱정 없이 연습을 했었다면 과한 욕심을 내지 않았을 텐데 자책하며 주란이 역시 굉장히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갖고 병원에 있을 정연이 옆에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정연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란이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자신의 실수마저 본인의 탓이라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니 다시 한번 큰 실수를 저질렀다 생각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둘 사이가 멀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힘들어할 두 사람이 될 테니 조금은 답답한 전개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 더욱 답답한,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을 또 하나 볼수 있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그 말을 듣고 넋이 나가버린 정연이를 볼수 있었고, 이후 속상한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는데, 또다시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에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을 정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연이를 계속해서 위로하려는 서복의 모습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정연이의 뺨을 때리는 소복의 모습까지도 볼수 있었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복은 이미 같은 실수로 소중한 친구를 잃었던 마음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정연이를 보며 그 누구보다 아팠을 인물이겠죠.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고 떠나버린 공선의 마지막과 같은 상황은 만들지 말자. 굳은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어떻게든 정연이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따귀 하나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것 같긴 하니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소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목이 망가져 버렸으니 한동안은 정연이가 소리를 되찾게 되는 과정을 그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같은 아픔을 겪었던 인물이 있고 또그 인물이 정연이의 엄마다 보니 공선의 재등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엄마를 찾아가는 정연이의 장면이 등장하겠다 싶기도 한데요. 목이 망가져 버린 상황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엄마가 우려했던 상황으로 공선을 찾아가게 되는 정연, 그렇게 상상하기도 싫었던 상황과 마주하는 공선의 장면이 어쩔 수 없이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해서 하루빨리 해당 장면을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죠. 특히 공선의 마음이 무너지는 너무 슬픈 상황이 그려질 것 같고, 그럼에도 자신과 같이 도망가는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공선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정연이의 목을 고쳐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고와 같이 또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인상 깊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1. 주라니의 존재. 이전 공연에서 구슬하기를 통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주라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정연이와 영서 모두에게 어울리는 상대 역할이 될 거라 기대를 모으게 된 상황을 볼 수 있었죠. 그 전까지는 정연이와 영서를 보며 그저 오르지 못할 나무를 바라보는 또 그러면서도 순수하기만 한 주라니의 모습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저 두 아이를 서포트하는 인물로서 그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구슬하기부터 이번 오디션까지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로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 주라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주라니를 두고 애매한 감정 갈등을 겪고 있는 정연이와 영서의 전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이어질 상황에 흥미로움을 더할 것 같은데요. 남은 회차가 얼마 없기도 하니 그런 전개들이 빠르게 이어질 것 같고 때문에 회를 거듭할수록 주라니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연이가 자신 때문에 소리를 못하게 될 거라는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었으니 정연이와 영서 못지않게 흥미로운 전개들을 만들어낼 중심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 180도 바뀐 초록. 이번 회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다른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태도가 변해버린 초록이의 모습이었죠. 보통 이런 인물들은 초반부터 끝까지 밉상 인물들로 그려지며 마지막 통쾌한 결말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인물들로 그려지는데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신선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미 정연의 입장에서는 해랑이가 메인빌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등장 분량이 적어질 초록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미운 짓을 하는 상황 이외에도 개인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 앞으로가 기대되는 인물이 되었죠. 거기다 정연이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오디션을 보게 될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오디션을 망쳐버린 상황인 것 같기도 하니 또다시 변한 태도를 보이진 않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남은 회차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해랑 때문에 고생할 아이들을 또다시 괴롭히는 인물이 될 것 같진 않아 보이니 어려움을 겪게 될 아이들을 돕는 데 일조를 하는 인물로 그려지지 않을까 은근히 초반에 예상했던 결말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더욱 주란에게 의지하게 된 영서. 이전 공연을 통해 주란이가 얼마나 좋은 배우인지 얼마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 더욱 잘 알아버린 영서였고 이번 오디션 상황에서도 볼 수 있었듯 그녀에게 더욱 큰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영서인데요. 해당 부분 역시도 앞으로의 영서 전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무대 파트너 이외에도 다른 감정 갈등들로 인해 더욱 주란이에게 집착하는 영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여나 마지막 전개가 아주 나쁜 전개로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정연이를 이기기 위해 밟아야 한다 생각하게 될 영서의 마지막 전개가 이어진다면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주란이를 이용하려 할 영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정연이의 가장 큰 라이벌이긴 하지만 정연이를 괴롭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친구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전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또 너무 초반부터 착한 모습을 보여줬던 영서고 그런 영서에게 한기주라는 인물이 떡하니 붙어있기도 하니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이어질 9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결국 목이 망가져버린 정연이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버린 주라니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